Thank you.
male. Thank you.
대체로 지금 그 예. 예. 하고 안 돼요. 어떻게 했다고? 뭘?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자, 같은 의용품도 보시고, 실내워스 길레 5,000원입니다. 선글라스 만원, 벨트 만원.
기념품 많은 데는 케이블 수 없다. 먹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쪽에 비치는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드론 카메라로 촬영한 부산의 전개입니다. 오륙도입니다. 수영강에 있고요. 해운대에 출입장입니다. 와니스티입니다. 음악에는 무대한다. 동안대교입니다. 부산타운 1973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타워입니다. 전망대 높이는 해발 구조 189m, 타워 높이는 120m, 아파트 양쪽 7층 높이 정도이고요. 전망대까지 약 35초 소요되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계단 한층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층만 내려가셔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이용해주세요. 우선 더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에 영상 보시면서 2층 전시관으로 이동할게요. 뒤에나 옆에 비치는 영상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부산타워의 주변 경관 영상이고요. 올라오실 때 보셨던 사진 영상을 반대로 재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글은 안 보는 거야.
Thank you.
선생님 아니시는데요. 예. 아, 혹시 그 뭐 정승환 씨에게 보내는 뭐 이렇게 뭐 퍼포먼스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나중에 저희가 뭐 독국 고소 할 때는 뭐 할 말을 직접 하셔도 괜찮지만 뭐 영상 편지 한번 가죠. 자, 우리 음악 감독님, 그렇죠? 잔잔 음악 가죠. 예, 갑니다. 어, 승환아 안녕. 너랑 동갑내기 팬인 유진이라고 해. 어, 5년 동안 엄청 팬으로 좋아했는데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도 팬들이랑 다 같이 기다렸는데 좋은 무대 보고 갔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이 두 분께는 싱가포르 선물 두 개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란 모자까지 세 분, 예, 세 분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정승환, 그리고 토크 콘서트 생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김 씨에게도 혹시 듣고 있으니까 뭔가 안 해주면 삐지거든요. 생김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 예? 아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영상 편집 끝나면 이제 바로 초대해야 됩니다. 아, 이분 지금 백패킹 하시는 분인데요. 예. 어우, 실제로 보니까 키가 상당히 큽니다.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예, 이쪽으로 오시죠. 예. 아,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뭐 소개 한번 간단히 한번 듣겠습니다. 예. 부산이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아, 잘생김. 아, 예. 아, 누가 잘생겼단 말인가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예. 누가요? 생김. 아, 생김. 그렇죠. 잘생김이잖아요. 예. 자, 지금부터 생김에게 영상 편지 바로 드립니다.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방송 안 나간다는 거. 예, 방송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생김 처음 볼 때는 아, 아닌데 했는데 뭐 보다 보니까 어, 맞이네.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사랑해요는 너무 지금 방송에 안 나가요. 예.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선물 받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선물. 자, 선물 왔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또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음악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선물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번쩍 들고 싱가포르 한번 외치면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좀 들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른손 번쩍 들고 싱가포르 외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받아가세요. 예. 아, 그렇죠. 선물 먼저. 아니,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예, 예. 뭐. 아이고,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문자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싱가포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싱가포르의 수도를 아시는 분? 예, 예, 뭡니까? 정답! 싱가포르의 수도, 싱가포르. 야, 그 쉽고 어렵다는 싱가포르의 수도를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아시는 분 싱가포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수도! 싱가포르를 따 외쳐주세요. 싱가포르. 예!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비서지죠? 바로 이곳!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아, 역시 목소리 커져요! 뭡니까? 해운대! 아, 해운대! 선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물이 들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우산 해주세요, 우산! 예. 아,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님 무대에 많으시네요! 이야, 아버님! 혹시 그, 생김 압니까? 몰라요! 그리고! 정승환 압니까, 정승환? 정승환 압니까? 정승환! 아! 아니!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럼 아버님은 대체 누구를 아십니까? 트로트 가수들만. 아, 트로트 가수! 이야, 아버님의, 뭐, 우리, 뭐, 정승환 노래도 들었는데, 예, 아버님의 트로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의 트로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아니 사실요 정말 세대가 공감이 되는 게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가수도 있지만 오늘 그 어르신 역시 오늘 샘김과 정승환의 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무대로 제가 살짝 올라가도 되나요?
우리 그 큐스장님 혹시 되나요? 저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께서 저희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의자가 앉아 있다 보니까 서비스 분들이 좀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좀 궁금하다고 제가 함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뵙겠습니다. 문자 좀 나눠주세요.
될 거. 네, 저쪽 걸어 볼게.
이번 정류장은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다음은 동영대학교 부문입니다.